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라고 하겠지만, 개인들은 뭐랄까, 경제나 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 적어도 큰 돈을 벌 기회는 못 잡을지 몰라도, 큰 돈을 잃을 그런 상황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들은 사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정적으로 보고, 안정, 좀, 잃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KDI에서 우리나라 경제 동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경제 부진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좀 부정적이다. 2019년이 가면 갈수록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 같아요. 국내뿐만 아니고 어떤 해외 경제 관련 전망치들도 보면 우리 국가는 지금 한 2.6% 전후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뭐 이를테면 IHS 같은 경우에는 1.7, 그다음에 캐피탈 이코노믹스 2.0, 무디스 2.1, ING 그룹, 도이치뱅크 2.3.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 내에 있는 어떤 경제 관련 연구기관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밖에 있는 해외에서 한국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선들, 전체가 부정적이에요. 정부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연말이 되면 알겠죠. 진실은 알겠죠. 솔직히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만약에 연말이 되어서 현 정부의 그 얘기, 2.6%의 경제 성장률 예측이 틀리면, 아니면 해외 저런 기관들대로 진짜 한2% 초반대, 이 정도까지 낮아진다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뭐, 물러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자꾸 생각이 드네요. 여튼.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한 15년, 20년, 20몇 년 사이에 이게 어려운 일들을 몇번 경험하고 별일 없이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장감이 너무 낮아졌어요. IMF 때도 그렇고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와 지금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IMF 때도 그렇고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핵심은 뭐예요? 그때는 어떤 우리의 잘못보다는 대통령이 좀 국가를, IMF 때는 이제 외화, 이걸 일본이랑 조금 마찰이 있으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대응 못해서 달러가 부족해서 터져버렸던 것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외환위기 때는 사실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IMF 때도 그렇고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는 훨씬 긍정적이었어요. IMF 때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힘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했었고, 그게 오히려 이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긴 했어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잘리고 힘드셨던 분들도 많으시지만, 슬프지만, 여하튼 우리가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이제 확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었던 거고, 외환위기 때는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글로벌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버리고 그게 영향을 주니까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외환 위기에 가장 이익을 많이 본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외환위기 이후에 한 2010년 초중반부터 시작, 초반, 그러니까 2000년 후반, 2010년 전으로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대표적인 게 현대 기아차죠. 얘들이 미친 듯이 팔아, 해외에서 차를 팔아치우기 시작을 했죠. 특히 북미 시장에서 현대의 성장이 2012년 정도가 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미친 듯이 팔아치웠죠, 진짜. 그 다음에 삼성, LG뿐만 아니고 뭐, 그러니까 오히려 글로벌 경제가 나빠진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진짜 막와 지금 폭발하기 직전에서 빵 터지고 급성장했던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IMF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좀 영향이 있긴 했지만, 분명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실제 그로 인해서 득을 많이 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번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 수출이에요. 자,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그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큰 기업들이 수출하는 그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로 많이 거래를 하는 게 사실은 중국이죠. 근데 중국은 미국으로 인해서 중국 자체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와 연결된 한국 역시도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많은 것들이 이제 중국이랑 막 티격태격하고 있죠. 뭐 이를테면 스마트폰 같은 것도 중국이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중국에 종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이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힘들어지는 건 우리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중국을 완전 손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여하튼 중요한 건 중국과 뭔가 같이 가긴 가야 되는데, 같이 우리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매달리겠죠. 그러면 매달리는 그것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싸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냥 새우 등인 거예요. 고래 싸움에 우리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에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수출 감소, 그러니까 수출 감소가 첫 번째예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뭐 삼성, 현대, LG 거대한 기업들,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다를 것이다.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그 위기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였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부진, 기업들의 수출 부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쟤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잖아요. 국내에 쟤들이 내는 세금이 엄청나죠. 삼성이 내는 세금이 엄청나고 쟤들이 많은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쟤들이 부진하면 정부, 이게 지금 이명박이나 박근혜면 괜찮아요. 왜? 오케이, 그러면 수출이 힘들면 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어떤 정책을 내면 되는데, 현 정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뭔가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그런 쪽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세금 줄게, 세금 지원할게, 돈 뿌릴게, 세금 쓸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십조씩 막 써재끼는 지금 상황이에요. 진짜 막 고용에 수십조씩 써재끼는 이런 미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가 탁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재인이 여기 있으니까 아 수출 힘들구나, 아 국민들 힘들구나, 세금 더 퍼부어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세금 더 걷어야죠. 세금이 어디에서 뿅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세금을 더 걷겠죠. 걷는 노력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세금을 많이 내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50% 미만은 사실은 부가세를 제외하면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는 그런 쪽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쪽인데, 걔들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응을 합니다. 세금은 사람들이 무조건 대응을 해요. 어떻게든 적게 내고, 물론 법적으로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해. 결론은 뭐 망하겠죠. 망하고 문제는 다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망하고 그냥 되게 이제 좀 부진한 나라, 되게 경제 성장이 멈춘 나라, 이제 한때 잘 나갔지만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문재인이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될 확률도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대응을 해놔야 돼요. 결국은 부자들이 지금 그 부동산 같은데 자꾸 집착하는 이유,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안정적인 곳에 서울 부동산,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 우리 사회 자체가 힘들어지면 뭐 결국은 버텨내야 될 거잖아요. 적어도 현금 가치는 변할 수 있어요. 현금 가치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튼 변할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중에서도 서울 부동산. 왜? 아니, 서울 부동산의 가치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의 가격이 내리고 오르고 이게 아니고 서울 부동산의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그 상황이 되면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국가 부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서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집값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올라간단 말이죠. 결국 부자들이 작년에 미친 듯이 정혈을 가장 많이 했어요, 자식들에게.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뜯어보면 결국은 먼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본다면 긍정적이지 않다. 특히 내 자식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자산을 물려주는 형태의 노력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무주택자인 저는 슬프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서울에 부동산을 마련하세요 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서울 부동산을 한 1년에서 2년 내로 꼭 마련을 할 겁니다. 마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와 하나가 되겠죠. 진짜 개인들, 이런 안정적인 자산이 없는 개인들이 국가가 너무 힘들어지고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져서 쪼우고 그 다음에 세금을 더 많이 쓰는 포퓰리즘 정책인데 세금을 더 많이 걷는데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버리면 결국 우리 국민들, 지금까지는 별로 세금을 안 내던 그런 국민들이 이제는 세금 부담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는,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 생각하면 존나 진짜 좀 짜증나는데 그냥 문재양이 쓰레기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감사합니다.